우리 76페이지 개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76페이지 베드로 전후서는 물론 베드로가 썼습니다. 기록 목적과 배경 보면은 베드로는 이 편지를 그의 말년에 썼고 편지 받는 대상은 소아시아, 터키 우리 1절에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다. 당시는 대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던 시점이다. 특별히 우리 네로 황제 잘 아시죠? 그 때입니다. 본서에는 무려 21번에 걸쳐서 고난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사실은 이 문장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이 짧은 책에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 하늘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성도에게 고난이 없던 시절은 없었지만, 특별히 이때 더 극심한 고난의 때였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적인 고난관을 정립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고난관을 정립해 주는 좋은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 이해, 반응, 대처.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고 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21번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2장에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21절에는 심지어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그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보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 마치 예수님 산상수훈 팔복 중에 하나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은 그렇게 적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이다라고 동의하시면 적어도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이게 지금 2000년 전 농경 사회 때 나그네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하면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는
대명사였습니다. 땅을 사기도 집을 사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투표권도 없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은 더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늘 옮겨 다녀야 되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편리함과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는 순간 나그네가 되었고 그는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삶. 그래서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산, 즉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산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사는 시간도 장소도 그리고 믿음의 역사도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서 더 좋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성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나그네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전서의 책 제목은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으면은 살지 않은 소망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죽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산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산 소망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쉬운 단어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산 소망은 결국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소망을 가져도 미안한 얘기지만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소망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은 구원을 소개하고 구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잠깐 보면은 첫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공력을 다해서 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피를 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누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원을 증거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또 구원을 증거하도록 격려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기꺼이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다 신이 겪어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10절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인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구원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도 결국은 구원이고 여기 끝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들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허다한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구원이고 구원의 주체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 언어, 종족에서 누구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바로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3절 읽어보셨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 탄생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보았고 또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여정,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나그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아 가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구원이 마지막 때 완전히 완성될 텐데 그 구원을 지금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놓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또 성도의 견인, 인내 속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빠와 어린 아들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한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가파른 막 물살을 지나갈 때 그 아빠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아빠 손 꽉 잡어, 놓치면 큰일 나,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 손을 꽉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말만 하겠습니까? 너 아빠 손 꽉 잡아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빠가 더 크게 그 아들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아들이 끝까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근거는 아빠가 잡고 있는 그 손으로 끌고 가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로 결승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까 거듭남의 사건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팀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팀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이 말씀은 완성된 구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로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듭남 그리고 성화, 구원의 완성, 그 이전부터 그 이후 영원까지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2절에 나왔었죠?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부르시고 다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구원인데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의 특징은 무엇인가?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참된 소망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고상하고 진실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없이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낙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쁨.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기쁨을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얼마나 많은 막 지금 수식어 형용사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은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기쁨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 네 번에 걸친 형용사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바 대민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우리의 정체를 보셨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 그런데 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은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나그네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받은 목적이 있는 나그네. 그래서 이 산소망이 진짜 산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거룩을 우리 2절에 나왔었죠.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산소망이 실제 삶 속에서 산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3장 15절 한번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예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